아마 여기 바로 여기 발 앞에 파출소에 있고 아마 지금 환자 상태로 지금 화상 중앙병에 와 있거든요. 그런 건 확실히 저희가 또 모르겠어요. 가니까는 좀 많이 다치셨더라고요. CT도 찍고 엑스레이 찍고 있어서 저희도 특별하게 지금 무슨 원인이 모르는지 다행히 동승자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 먼저, 차량에 모래가 실려 있었잖아요. 예, 모래 실렸어요. 예, 모래를 가지고서 이제 그 운송하시면서 모래는 이 차량이 산업개발을 인천 소재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이 아저씨는 그냥 거기 회사에 그 고용되어 있는 그냥 회사원인 것 같고 집이 아니고? 집은 아닌 것 같아요. 회사 그 관계자분이 지금 아마 하고 현장 답사하신 다음에 중앙병원으로 지금 아마 가 계셨을 거예요. 계실 거예요. 저는 지금 그거 파악하고 환자 생명의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지금 바로 온 거니까 교통 통제하고 네, 그렇게 바로 온 거니까. 근데 저희가 뭐 그분이 운전 미수 음주는 아니에요. 좀 뭐 술 냄새 난다거나 얼굴에 뭐 붉은 홍조를 띄고 있다든가 뭐 음주 운전을 할 만한 뭐 상당한 이유 같은 건 별로 없었고요.